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싱학과 강용국 교수입니다. Empirical Analysis of Five Factor Fine Term Structural Model with Machine Learning Technique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지원해 주신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장가영 박사, 이동준 학생과의 공조입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산출된 아웃풋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일부는 AJFS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An extension of the five factor affine term structure model predictability for future bond return이라는 제목으로 AJFS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y의 forthcoming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AJFS의 편집장님이신 김우진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메일입니다. 네, 그래서 원고 번호고요. 네, 이렇게 퍼블리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JFS에 나오는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We investigate the time varying risk premium in the Korea bonds using affine term structure with five factor specification. 그래서 사실 국내에선 affine term structure model, 네, 특히 이제 five factor affine term structure model로 국내 채권 시장을 피팅한 건 적용하건 사실 최초의 논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네, 그렇고요. 대상은 당연히 국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we find that the constructed five factor model generate nearly perfect fitted yield. 그래서 이제 yield를 굉장히 잘 설명한다. 네. 는 거고요. 그다음에 excess return도 predict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four factor model 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국내에서 4팩터 모델을 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팩터 모델도 하고 5팩터 모델도 해서 이제 5팩터 모델이 우수하다는 걸 증명했고, 그다음에 미국 밖의 시장에서 이것도 최초의 연구라고 합니다. 최초 연구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도 We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of the model for future bond return using forward rate from both cross-sectional time series and firstly in the literature. 뭐냐면 이건 이제 실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무적인 의미에서 채권 투자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채권으로부터 채권을 보유함으로 발생한 토털 리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이제 기존 논문에 없던 부분입니다. Affine Term Structure 모델을 적용해서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프리딕트 할수 있느냐를 우리가 검증했고 충분히 프리딕터블 하다 라는 걸 이제 학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당연히 없는 이런 학계 최초의 연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는데, 이제 프리딕트 파워를 설명했는데, 이게 아주 단기 채권과 만기가 짧은 채권과 만기가 긴 채권에선 약간 민 리버전 방식으로 프리딕션이 되고, 인터미디어에서는 모멘텀 방식으로 프리딕션이 됩니다. 왜 이렇게 프리딕트가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약간의 U자형으로 중기에는 모멘텀, 장단기는 네 장단기에는 왜민 리버전인지는 그 이코노믹 인투이션은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넥스트 스텝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이거죠. 이제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네,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이건 뭐 기존 논문에, 미국 논문에 있는 거니까 하더라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미국 논문에도 없고 이런 프리딕터블한 패턴에서는 우리는 아주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고요. 네, 이제 X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프리딕터로 사용한 건 forward rate을 우리가 이제 부스트래핑으로 구해서 모델에서 implied 되는 forward rate과 실제 관찰 가능한 forward rate 의 차이를 구해서 이 차이를 가지고 미래에 해당 만기에 해당하는 스폴레이트의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추정하는 겁니다. 네. 퓨처 본드 리턴을 추정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베리블을 여러 가지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리그레션의 베타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현재, 프리딕션 에러죠. 관찰 가능한 퓨처 리턴과, 네, 그 다음에 우리 모델이 implied한 네, future라고 하지는 그냥 forward rate라고 합니다. 관찰 가능한 forward rate과 우리 모델이 implied한 forward rate의 에러가 미래의 return, total return의 어떤
설명력이 있는지 베타를 보여주는 게, 베타가 플러스면 약간 이제 모멘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베타가 음수면 네, 리니버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미디엇에서는 한 5년쯤 되는 데서는 모멘텀 베타가 플러스고요. 다른 부분은 베타가 이제 뭐 들쭉날쭉하지만 음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터빌리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는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은 인시그니피컨트한 거로 보이겠죠. 왜 이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는지 경제적인 인투이션은 저희들이 논문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제도적 한국 시장의 채권 시장의 제도적인 네, 제도적인 이유. 그다음에 장단기 투자에 대한 투자자가 좀 세그먼트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보면. 그래서 약간의 제도적인 이유로 설명했지만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저 반영을 해서 후속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T-1기, 모두 우리가 데일리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하루 전, 이틀 전 해서 10일 전까지 했는데, 10일 전까지 렉을 사용해도 다 프리딕터블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무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술적 채권 시장에서의 전술적 자산 운용. 특히 이제 만기별로 어떻게 채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느냐, 채권 포트폴리오의 만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네, 특히 이건 다 우리가 키레이 듀레이션 기준이거든요. 채권 포트폴리오의 키레이 듀레이션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의 애당초 목표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애당초 목표는 기존의 파인 텀 스트럭처 모델은 한계가 있거든요. 파인 텀 스트럭처는 기껏해야 팩터 숫자가 5개입니다. 그 이유는 컴퓨테이셔널 한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프레임워크를, 그러면 시어리를, 이걸 컴퓨팅 파워의 한계와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최초로 개발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기반해서 데이터 분석까지 하고 있고, 일부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매우 프라미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JF에 퍼블리시한 건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럿 스터디의 프라미싱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We extended modified original ASM model to address a large number of factors. 네. Without altering the significance of affine term structure model. 그래서 affine term structure의 훌륭한 empirical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더 많은 factor, 수십 개, 수백 개의 factor까지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최초로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데이터가 아니라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factor를 넣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굉장히 팩터 숫자가 많으니까 머신러닝까지 가능해지겠죠. 팩터 숫자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뭐 라쏘 리그레션이라든가 오토 인코더라든가 기타 뉴럴 네트워크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팩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시어리 모델을 만들고, 이 시어리를 기반으로 엠피리컬 테스팅까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아주 간단한 결과, 일단 10개, 무려 10개의 팩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무려 10개의 팩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10개 팩터를 했는데도 컴퓨테이션 파워를 그다지 쓰지 않은, 네, 아주 혁신적인 모드로 저희들이 테스트했고요. 그 결과 피팅이 일단 아주 잘 됩니다. 일드 피팅이 아주 잘 되고, 그 다음에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물론 홀딩 피리어드 리턴 자체를 정확하게 피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리턴을 피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프리딕터블 파워가 있는 걸로 알고, 어쨌든 일드는 정말, 일드는 아웃 오브 샘플에서도 굉장히 피팅이 잘 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 피팅이고요. 타임 시리즈 피팅은 굉장히 잘 됐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어브저브다 피트는 겹쳐서 두 개가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핏, 만기별로 크로스 섹셔널 핏도 네, 사실 뭐 거의 겹쳐 있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고, 네, 아까와 같은 리그레션도 해봤는데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혁신적인 모델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어파인 텀스 스탠다드한 어파인 텀 스트럭처 모델과 다른 점 중에 하나 뭐냐면,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포워드 레이스를, 스팔레이스를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포워드 레이스를 모델링 했습니다. 포워드 레이스를 모델링하는 방식을 택하고요. 여기서 이제 F는 포워드 레이 컨트랙트고, 이 포워드 레이 컨트랙트의 밸류입니다. 여기서부터 포워드 레이스를 우리가 도출 가능한 거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포워드 레이 컨트랙트의 밸류는 스팟 레인 지로 쿠폰 본드의 비율로 우리가 도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낼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 내면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프라이싱 커널을 모델링을 하고요. 이렇게 프라이싱 커널링을 모델을 하고 이토렘마 적용하고 간단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리그레션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이런 리그레션 이퀘이션을 돌려서 이제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인데 물론 패널도 가능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파마 맥베스 리그레션과 비슷한 방식의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을 통해서 모델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리그레션은 아시다시피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리그레션에 굉장히 많은 수의 팩터를 넣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최초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단, 우리는 일드가 아니라 스퍼레이시 아니라 포드레이스를 사용해서 추정하는 어떤 방법. 그러니까 이제 HJM 아이디어와 HJM도 포드레이스를 모델링해서 심플리파이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인스파이어를 얻었다, 인스퍼레이션을 얻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고요. 그래서 이걸 추정하는 데 있어서 쭉쭉쭉쭉 파라메터들을 간단히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컴퓨팅 파워 필요 없이 했다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굉장히 많은 팩터가 들어오면 채권 데이터는 일별 데이터를 써도 1년에 250일 10년 모아도 2500개밖에 안 되는데, 팩터 숫자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크로스 섹셔널로도 보면 만기, 그렇죠? 크로스 섹셔널로도 보면 이제 머추러티는 한정돼 있는데, 머추러티가 예를 들어서 한국 시내 머추러티가 관찰한 게 10개밖에 안 되면, 거기에 어떻게 수백 개 팩터로서 크로스 섹셔널, 수백 개, 수십 개 팩터로서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스를 하느냐, 그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파워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데이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우리는 어떻게 제공하냐면, 이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드 커브, 크로스 섹셔널 일드 커브인데, 뭐 이런 일드 커브가, 일드 커브가, 아까 이 대토리 일드 커브 이거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드 커브 사실 우리가 엠피리컬리 관찰 가능한 스퍼드레이스를 몇개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부스트래핑을 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채워놓고 세워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퍼드레이스 우리가 관찰 가능한 일드 커브 사이사이를 우리가 보통 보관법을 이용해서 채워넣는데, 보관법을 이용해서 채워넣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다 채워넣으면 이게 사실 실수선으로 우리가 쭉 이어버리면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이걸 실수로 연결하면 무한히 많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는데,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이 아티피셜하게 생성되는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한히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팩터를 넣어서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을 할수 있다는 거죠. 머신 러닝도 할수 있고 그럼 다할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로 기존 문헌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어파인 텀 스트럭처 모델은 이런 수학적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이건 컴퓨테이셔널 파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문제도 아티피셜리 데이터들을 생성하면서 이런 많은 팩터들을 추정하는, 많은 팩터들의 팩터가 많은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 모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얼마나 데이터를 잘 피팅하느냐, 전형적인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방식이죠. 얼마나 아웃 오브 샘플에서 모델을 잘 피팅하느냐, 프리딕터블이 있는지로 추정 가능하고, 우리 프리리미너리 리절트는 이미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